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파일, 폴더, 프로그램을 탐색하는 소프트웨어의 무료 배포를 소개해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소프트웨어 이름은 Find My File인데요. 독일에 위치한 아벨소프트에서 개발, 판매 중인 모니터링 툴이죠. Find My File을 사용하시면 손쉽게 특정 파일과 확장자, 폴더 등을 찾아낼 수 있는데요. 이런 Find My File을 구매하려면 12.66유로, 우리 돈 17,000원이 넘는 금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안내를 잘 따라오시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 집중해 주시죠. 아래 영상 설명란에 Find My File 설치 파일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설치 파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설치 파일을 모두 받으셨으면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체크박스 선택 단계가 뜰 텐데 저는 맨 위에만 체크하고 Next를 누를게요. 설치가 모두 종료된 직후에는 Launch Find My File을 체크를 해주시고 Finish를 눌러주세요. 그럼 Find My File이 실행되며 이례적으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벨 소프트의 무료 배포는 대부분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배포되는 만큼 그대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인증 과정에 사용할 분량을 프로그램 활용 전 세팅해야 할 것에 대한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단 Find My File의 오른쪽 위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Find My File의 설정 창으로 이동되며 몇 가지 그룹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일단 세팅 그룹의 Drive to be Index를 보시면 드라이브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드라이브 하나만 선택하는 것도 되며 여러 드라이브를 선택하는 것도 문제없어요. 이미 선택된 드라이브를 지우는 방법은 해당 드라이브를 한 번 더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그룹에 있는 체크 폴 업데이트의 체크를 해제해주세요. 어차피 무료 배포판이기 때문에 이 기능은 리소스만 잡아먹고 여러분을 귀찮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까지 마치셨으면 사전 설정은 끝이며 설정 창을 닫아주시고 그대로 Find My File을 사용하시면 되죠. Find My File은 영구적 사용이 보장된 라이프타임 라이센스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단 상업적 이용은 불가하며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도 받으실 수 없죠. 해당 무료 배포는 언제든 종료될 수 있으며 이는 권리자의 의사에 달렸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빠른 결정을 하시고 주변에도 이 영상을 홍보해주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큐브트맨 소식은 여러분의 시청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와 홍보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알림 설정 및 광고 봐주신 점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큐브팀이었습니다.